환자분은 두 달, 석 달 드셨다고 그랬나요? 네? 두세 달? 네. 아, 여기가 아프시다고, 복부 아프시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딱 봐도 이게 프리알러스죠. 엑스레이에 봐도. 프리알러스가 있는데, 프리알러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심토마틱 프리알러스냐, 아니면은 티비아리스 코스테리아 인서셔널 텐디나이티스냐, 아니면 그 PTTD냐, 포스테리어 티비아스 텐던 디스오더냐, 아니면 이제 그 프리알러스를 동반한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텐던의 이제 인플라메이션이냐, 이제 그걸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피지컬 장에서 티비아스 포스테리어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텐더 포인트를 만져보는 거, 이렇게 만져서 이제 유난히 아파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세요? 그럴 거죠. 손가락 아프는데 지금 아프죠. 괜찮으시죠? 여기가 이제 이 프리알러스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 티비아스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붙는데요. 인서셔 사이트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환자분 여기는 괜찮으시고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 여기는 어떠세요? 거기도 그 정도는.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가 조금 저기 아프죠. 그러니까 프리알러스의 오스나비큘라하고 본체하고 붙는 이 조인트, 슈더 조인트 여기가 아프신 거고요. 여기는 어떠세요? 거기. 여기가 아프죠. 그 이제 프록시멀 쪽, 도심 쪽에 여기가 아픈 네. 겁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피지컬상으로는 아, TBRS 포스트리 인서셔 사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프리알룩스하고 이제 네이비큘랩 그 사이에 슈더 조인트가 아픈 거고 그 중에서도 요즘 도심 쪽에 예, 여기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팔리에이티브하게 그 다만 몇 개라도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이제 인젝션을 합니다. 네, 인젝션을 하기 전에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트라든가 정확한 인젝션 사이트를 한번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 이제 환자분께서 교육용으로 자료를 활용 동영상이랑 자료를 활용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쭉 보면 이게 TV하고 이게 포스테리어 TV, TBRS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지털 롱고스입니다. 이게 뉴로바스큘라가 여기 보이죠. 여기는 포스테리어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루스, 이게 플렉스 탈루스 롱고스인데 이대로 이제 디지털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이게 TBRS 포스테리어가 어디 붙냐면 예, 여기 붙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프리알룩스 부분입니다. 여기랑 이때 틀리죠. 그러면 이걸 이제 쭉 롱지튜드널하게 바꿔봅니다. 롱지튜드널 바꿔보면 자 보면 이게 포스테리어 TBRS 텐던 괜찮고요. 디지털 내놓으면 이게 프리알룩스 뭐 이제 네이비큘라 본체입니다. 환자분 이제 지금 아파하시는 여기인데 제가 이거를 프로그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말로 좀 더 이렇게 하고 텐터 포인트가 여기랑 이제 여기 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포커싱으로 해서 인젝션을 할 건데요. 역시 도플러를 보시면 쿵쿵쿵 인플라메이션인 거죠 지금 이렇게 쿵쿵쿵쿵 슈더 조인트, 이게 인플라메이션. 여기랑 여기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인젝션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TBRS 포스테리어가 인서션하는 부위에는 바스큘라리티 약간 두꺼워져 있긴 하지만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아래쪽 여기랑 쭉해서 여기랑 연결되는 부위죠. 그러니까 인서션의 디포션. 여기는 인서션의 이제 어퍼 포션, 프로시멀 포션.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인서션을 넣는, 그 인젝션을 하는데요. 텐던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텐던의 인서션 사이트나, 텐던 자체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럼 여기랑 포싱해서 넣고, 그리고 나오면 여기다가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볼까요? 다시.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넣고 먼저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요 부위에다 좀 인젝션을 하면서 요까지 내려오게, 요까지 플루이드가 요까지 내려오게 인젝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여기 인젝션 하고 주사 두 방 맞을 거예요. 이제 센터에다 놓고 센터에서 놓고 뎁스가 1cm 지점에서 인젝션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뎁스가 예, 1.4cm 위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뼈가 걸리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깔끔해요. 좀 죄송해요. 아이야. 마스크라이트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바꾸면 여기 니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딱 보입니다. 여기다가 중점을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니들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있는 인젝션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인데요. 그다음에 내가 텐던에다가 인젝션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슈도 조이트에다 인젝션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 해주기도록 하겠습니다. 0.03 달라고 그럴까? 0.1 0.2 달라. 0.1 0.2 말씀드리지만 그냥 브라인드로 이런 텐던 실질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텐던은 인서션 사이트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요. 예, 0.1 0.2 저는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인플라메이션은 1부위랑 지금 2부위나 넣은 거고요. 여기 이제 슈도 조인트에 좀 파이버스 유니언이 돼 있어서 저기다가 넣으려고 하면 좀 뻑뻑한데요. 뻑뻑하더라도 조인트에다 좀 넣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센터의 뎁스는 4에서 6mm 사이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센터의 뎁스는 4에서 6mm 사이 따끔히 하야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쪽 주사가 조인트대로 여기 들어갔습니다. 슈도 조인트대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찌 하면 예,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죠? 슈도 조인트대로 예, 그러면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많이 없애주는 거예요.